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우리 모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할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력과 겨울비로 소개드렸던 김혜숙 작가님의 곡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평생을 소가리 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커왔던 딸이 결혼을 하고 그 어머니와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데요. 부모님과 남편 모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딸은 세 사람의 공모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모 지연이 김외숙. 간밤에도 안 들어오셨다 내 아버지. 내가 지레 죽겠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내게 어머니는 대뜸 악에 바친 넋두리부터 하셨다. 간밤 내내 애를 태운 탓인지 퀭한 눈동자는 기름기 없는 얼굴만큼이나 건조하고 던지듯 앉으시는 어머니의 몸피가 손만 닿아도 부스러질 듯 허해 보였다. 한평생이다 내 아버지, 저 바람기는 내 진작에 갈라서야 하는 건데.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머니의 넋두리에 울컥 솟구쳐오르는 짜증을 억누르느라 눈길을 돌리려는데 염색한 머리 밑으로 파모종처럼 소복이 솟아오르는 흰머리가 내 눈길을 붙잡는다. 염색해야겠어요 엄마. 벌써 제법 자랐는걸. 예민해진 어머니의 심기도 타독거리고 울컥 솟구치는 내 속의 짜증도 다스리려는 어도로 내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대. 염색은 하면 뭐하니? 머리는 파뿌리고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화가 나셨을 때 어머니는 언제나 모든 일의 원인을 아버지 때문으로 결론 지으시곤 했다. 그칠 줄 모르는 어머니의 짜증 섞인 늑두리에 애써 억누르고 있던 내 속의 화가 또다시 서서히 움직이며 머리를 덮게 하는 듯 했다. 그 연세가 되도록 외박을 하시는 아버지와 귀밑머리가 하얗도록 아버지의 외박에 대한 신경줄을 끊어버리지 못하시는 어머니, 내가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두 분 사이에서 은근히 그리고 끊임없이 시달려온 나는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는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아니더라도 성질대로 한다면 바락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이미 신경은 예민해져 있던 터였다. 그만하세요 엄마. 나도 지겨워.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러는 거야? 서서히 더워오던 머릿속이 나도 지겨워해서 후끈거리는 듯 하더니 애써 억누르려 하며 다문이빨 사이로 귀엽고 남자들이란 말이 비어져 나왔다. 남자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정말 아버지에게 질려버린 나는 남편이 보여준 그 모습을 떠올리며 부르르 몸까지 한번 떨며 혼자 속으로 묻고 있었대. 남편 앞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감정이었대. 그래, 넌들 어떻게 듣기 좋기만 하겠니? 평생 자식 마음 쓸 일 만들었으니. 그런데 남자들이란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심기는 바늘처럼 예민해 있었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말에 어머니가 제동을 걸며 다그치셨대. 남자들이라고 했나 내가? 하여튼 남자들이 잘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에게 무슨 특권이나 있는 듯이 말이야. 코앞에 들이대는 듯한 물음에 내결에 당황하여 얼른 얼버무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길게 누워버렸대. 방바닥에 깔아둔 얇은 이불 속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무심코 벽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회갑 기념으로 어머니와 찍으신 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감싸듯 어머니의 어깨 뒤에서 행복해하시는 어머니의 표정만큼이나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인상 좋은 미소를 띠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평생 불성실했던 아버지,
그러나 사진에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모습의 서로의 부부가 있을 뿐이었대. 올려다보던 내가 슬며시 돌아누웠대. 두 분의 미소가 갑자기 속을 울렁이게 했대.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이야? 집을 두고도 사흘이 멀다고 바깥에서 주무시는 아버지와 속 태우며 기다리다가도 눈앞에 나타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어머니. 사실 남편도 다르지 않았대. 바깥에다 여사를 두고도 충실한 가상인 듯 꼬박꼬박 집을 찾아오는 사람. 어느 것이 그들의 본래의 모습인지 나는 알 수 없었대. 김서방은 출근시켰냐? 피하듯 방으로 와 누워버린 내 앞으로 어머니가 그 서산한 모습으로 또 따라 들어오셨대. 이웃에 살아 자주 만나는 편안한 딸이지만 문턱을 넘기 바쁘게 넋두리부터 한 것이 마음에 캥기셨던지 말머리를 돌려 남편의 소식을 물었대. 편치 않은 마음으로 건너온 탓인지 얼굴에 느껴지는 시선이 어쩐지 따갑다. 어머니의 시선이 탐색하는 일에 발달된 이유는 젊으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기지도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마음을 잡지 못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그 바람기 때문이었대. 출근했죠, 그럼 시간이 몇인데? 내 얼굴에 와 머무르고 있는 어머니의 탐색의 눈길을 덜듯 내가 예사롭게 말했대. 지금이 몇인데 라고 말하고 나니 나 또한 어머니처럼 간밤을 꼬박 세운 사실이 무겁게 머리를 짓누르며 떠올랐대. 내가 내 결에 살이 내리도록 밤을 세울 동안 남편은 잘 잤던가. 옷차려 입고 예사롭게 아이뺨에 얼굴을 문지르고 대문을 나서는 남편은 감정의 나를 세우고 꼬박 밤을 세운 나와는 달리 실은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었대. 가슴 속에다 뒤늦은 사랑의 불씨를 지피고 있으니 하는 일이 신나고 물오른 나무 같을 수밖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며 문을 나서는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나는 밤사이 태웠던 속을 다시금 태우고 있었대. 나와는 달리 보기 좋은 중년으로 틀을 잡아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은 내게는 또 다른 고문이었대. 아버지 그러시는 거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엄마. 이젠 엄마도 신경 그만 쓰시고 편안하세요. 좀 무시해 버리란 말이야. 난들 그걸 몰라서 안 하겠냐? 안 되니 이러는 게지. 정말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머니만큼이나 속을 태웠던 나 자신에게 타이르든 말하는데 어머니는 발끈하셨다.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존재. 어머니의 애착과는 달리 내가 보기에 아버지는 진작에 어머니를 버리신 것 같았다. 아버지와는 달리 남편은 몸은 집안에다 두고 마음을 바깥에다 둔 사람이었대. 내가 꼬박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것은 남편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어쩌면 어머니처럼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대. 아버지의 마음 한 자락을 잡지 못해 평생 애를 태우시는 어머니의 모습만으로도 나는 지쳐 있었대.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뜬 눈으로 세우시는 어머니 앞에서 난 안 저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자란 내게 너라고 별 수 있을 줄 알아? 라며 약이라도 올리는 듯 외도를 말해주던 그날 내 손에 들려있던 그 쪽지, 그건 배반을 뛰어넘는 공포였다. 무심코 펼쳐든 수첩 맨 앞 소중한 것이듯 깨알처럼 박힌 글이 위로 드러나도록 꽂혀있던 그 쪽지. 남편이 출근길에 수첩을 두고 간 것이나 내가 남편의 수첩 갈피를 보게 된 것, 그것은 서로에게 낯선 일이었다. 이렇게 덤이 있는 날도 있군요. 예기치 않게 주어진 덤을 기다리며 글을 쓰고 있어요. 삶에 있어 우리의 사랑도 덤 같은 것일까요?
작은 메모지에다 내 남편을 기다리며 어떤 여자가 썼을 그 쪽지. 도움이 있는 관계라면 이미 일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던 글. 도움 같은 것일까요? 라고 물으면서도 결코 도움이 아니라 필연적이란 의미임을 강조하는 듯 하던 그 글. 그의 책상 위의 수첩을 들고 나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대. 철두철미하게 몸은 가족에게 두고 도움까지 누리고 있는 사람.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을 둘이나 둔 남편은 무엇이 아쉬워 여자를 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란 생각을 하며 어머니를 떠올렸대. 어머니의 방법을 떠올리자니 깜깜하던 눈앞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며 머리마저 더워졌대. 어머니처럼은 안 산다. 그것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 배짱은 결코 아니었대. 당신 집에서 좀 나가줘야겠어? 그날 저녁 예사롭게 퇴근한 남편 앞에 수첩을 내밀며 한 말은 나가달란 것이었대. 아버지를 집안에다 붙잡아 두려 안달하시는 어머니처럼 결코 애걸하지는 않겠다는 오기였대. 나의 말과 표정, 내미는 수첩에서 심상찮은 느낌을 감지했던지 무언가 말하려던 남편은 입을 다물었대. 결정적인 일이 자신의 부주의했던 행동에 의해 드러나고 만 것이 어이가 없던지 남편은 손안의 빈 담뱃갑만 구겨지고 있었대. 미안해, 시간을 좀 줘. 마치 시간이 없어 여자와 일을 만들고 있기라도 한 듯.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받은 충격 따위는 절로 없어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라도 하는 듯 남편이 말했대. 불성실하던 아버지는 매양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네, 다시는 안 그런다. 한번 믿어보아. 라며 슬며시 집안에다 발을 들이시곤 했대. 믿어보아를 습관적으로 하며 용서만 구하면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원망도 있고 아버지의 그 말을 믿으셨다. 속이 보이는 유치하게 짝이 없는 모습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마찬가지였다. 안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저지르시는 아버지와 눈앞에만 나타나시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꿀물이며 몸보신할 것을 대령하시는 어머니. 오히려 당신의 마음에다 생채기를 만들 뿐이던 어머니의 밤새 벼룬 도그른 감성의 칼날이 어느 한순간 녹아 허물어지면 황당하고 배반이 느껴지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한바탕 숱이 성긴 아버지의 머리칼이라도 움켜쥐고 난장판이 되도록 싸워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셈인지 어머니의 칼날은 너무나 쉽게 무뎌지곤 했다. 저러시려고 그렇게 화를 돋우며 밤을 지새웠나 싶은 실망감을 어머니에게 느끼며 어느 한 순간부터는 나는 안 그런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불신하기 시작했대. 할 일 있으면 나가서 해.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할 뭔가가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남편의 말에 나는 행여 너무 쉽게 무뎌지곤 하는 어머니처럼 내 마음이 허물어지기라도 할까 매몰차게 맞받았대. 남편이 섬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대. 남편은 나가지 않았고 그날 이후 나는 말없이 아이 방으로 옮겼대. 너 어디 아프냐? 오자마자 길게 눕게. 팔을 구부려 베고 옆으로 누운 채 말이 없는 내 머리맡에 앉아 탐색의 눈길을 거두지 않던 어머니가 말씀하셨대. 아프게 보이기는 오히려 피말리는 고통하시느라 퀭한 어머니 쪽이었지만 만사 귀찮다는 듯 그대로 누워버리는 나를 어머니는 여느 날과 다르게 여기셨대. 아프기는 어머니의 시선에 걸려들면 뭔가 하나라도 실토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눈을 감고 있었대. 밥은 먹을 거냐?
눈채, 숫채, 눈까지 감아버린 내가 아무래도 심상찮게 보였던지 꼬치꼬치 끈질기게 물으셨대. 남승네들 바람도 나이 들면 숙지근해진다는데 어째 내 아버지는 갈수록 더하시냐? 아프지도 않고 밥도 챙겨 먹었다는 내 거짓말에 한시름 놓으신 어머니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신경을 쓰셨대. 불이 내리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끝없는 집착, 내가 보기엔 숙직은해지지 않기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도 마찬가지인데도 어머니에게는 마음 잠재우지 못하시는 아버지가 언제나 문제인 듯 했다. 아내와 자식이 있음에도 바람처럼 떠돌며 마음을 다잡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일과 식구들밖에 모르시던 아버지가 무단히 마음이 흔들려 어느 날 데려왔던 어린 여자. 큰 소리 안 나도록 의족해 지내라고. 그날 볼이 분홍 털실 같은 여자를 데려다 놓고 어머니에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이것뿐이었다. 나 못 낳은 아들 때문이에요? 아버지만큼이나 집안일밖에 모르시던 어머니의 눈에 젊은 여자는 아들 하나는 확실히 안겨줄 위기의 존재로 느껴졌던 것일까. 어이없다는 듯 기가 막힌다는 듯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 못 낳은 아들이었다. 죄라고는 아들 못 낳은 것밖에 없다는 듯한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헛기침 한번 하시고는 눈길을 돌렸다. 어머니는 새 여자와 어머니만을 오가며 시선을 주고 있던 나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더니 슬며시 내려놓고 부엌으로 나가셨다. 작은 엄마라고 해라. 한번 불러보아. 작은 엄마라고. 눈시울과 콧잔 등을 붉히며 휑하니 어머니가 나가시자 아버지는 내게 말하셨다. 낯선 사람에 대한 낯가림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나는 작은 엄마란 말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만을 쳐다보고 있었대. 자잘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주름 검정색 끝에 아래로 하얀 면양발을 신은 발을 숨기고 있던 여자가 아버지의 말에 입을 다문 채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양팔을 벌렸다. 작은 엄마보다 언니가 나을 것 같은 여자였다. 그러나 나는 말똥이 바라보기만 할 뿐 다가가지는 않았다. 언니 같은 여자의 무릎에 한번 가서 안기고는 싶었지만 눈시울과 콧잔 등을 붉히며 방을 나간 엄마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내 집이거니 생각하고 지내게. 완악한 사람은 아니니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손을 내미는 여자의 품으로 가지 않고 말똥이 바라보고만 있음이 멋쩍으셨던지 여자를 향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자를 향한 아버지의 말투는 어머니에게와는 달리 다루기 힘든 유리 그릇이라도 만지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섬세함이 배어있다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었다. 안방에다 어머니를 두고 아랫방에다 아버지는 그렇게 여자와 함께 거하셨다. 뭔가 속 가득 할 말이 차있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된 셈인지 어머니는 말을 안 하셨다. 큰 소리 안 나도록을 당부하신 아버지의 그 당부를 무색하게라도 만들겠다는 듯 어머니는 갈수록 말을 잃으셨고 대신 억척스레 일을 하셨다. 어머니의 치마 꼬리를 따라다니며 나는 어머니의 침묵의 원인을 불안한 기색으로 찾곤 했다. 아버지의 당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일까.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이유는 나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나는 결론을 내리곤 했다. 나 못 낳은 아들 때문이에요? 라던 어머니의 말씀, 외아들이신 아버지에게 딸 하나밖에 안기지 못하신 그것이 어머니를 침묵하도록 하는 것이란 생각이
왜?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말 좀 해. 내가 못 견디겠어. 지극히 의무적인 일 외에는 얼굴을 부딪히는 일도 대화도 회피하기를 거듭하는 내게 어느 날 남편이 한 말이었다.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아니 그 일을 내가 몰랐을 때는 찻잔을 앞에 두고 친구처럼 도란도란 직장에서의 일이며 아이들 커가는 일들을 얘기하며 다정하게 지내왔었다. 평소 바깥에서 술자리에 어울리기보다 가족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던 남편이었다. 사람이 한번 미워지니 한 울타리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것도 싫었다. 못 견디겠어 라며 내 눈치를 보는 남편의 눈길을 어깨에 떨어진 벌레를 덜덧 털어내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말씀은 안 했지만 그날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어머니에게 아버지도 같은 질식감을 느끼셨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침묵할수록 아버지는 오히려 여자에게로 더 깊이 몰입하셨던 것일까. 어머니와 대화를 하지 않고도 아버지는 여느 때보다 더 밝으셨고 마치 새롭게 태어나신 듯 아버지의 얼굴빛은 투명하고 눈빛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안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안 그런 척 눈가림하고 그러면서도 도움까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었던 남자. 치밀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 어쩌다 그 중요한 단서가 든 수첩을 흘리고 다니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던 것일까? 사랑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것일까? 할 말 없어. 질식할 것 같은 표정으로 애원하는 남편의 말을 나는 그렇게 잘라버렸다. 그러나 굶어가는 환부처럼 남편의 일은 내 속에서 위험하게 녹리가 가고 있었다. 탐색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 어머니 앞에서 태연하게 누워있었다. 벽 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전히 세상에 더 이상 행복한 부부는 있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냐? 마른 나무 등글처럼 앉아 길게 누운 나를 미심쩍인 눈빛으로 내려다보시던 어머니가 불쑥 던지신 말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 아버지로 인해 발달된 어머니의 미세한 감각기관으로 감지한 자신감에 찬 말이었다. 속에서 찔끔 반응이 일어났지만 나 역시 아닌 척 누워있었다. 김서방이 속 썩이더냐? 아니야, 속은 무슨. 예사로이 넘어가도 될 일에 아니야 라며 힘주어 강조하고 나니 오히려 난감했다. 말초신경까지 곤두세우고 미세한 기류까지 감지하신 어머니에게 돌미라도 잡힌 듯 당황해하며 내가 눈길을 돌렸다. 아무리 태연한 척 딴청을 부려도 나도 모르게 감성의 부스러기는 흘리고 있었나 보았다. 너 뭔 일 있지? 그렇지? 아이고 이 일을 어쩌니? 내 몰골이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미심쩍은 의문에서 단정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과 함께 무릎을 치셨다. 내가 놀라 일어나 앉았다. 지 아버지 일로 평생 시달린 아이를 또. 어머니의 몸피는 건드리면 부서질 듯한 마른 뼈처럼 부실했다. 일어나 앉은 김에 아니라고 완강히 잡아대려는데 이미 단정 짓고 주저앉아 넋두리부터 하시는 어머니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내가 아들을 못 낳았니? 무슨 이유로? 내가 길게 누운 이유가 남편 때문에 그것도 외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그것도 둘이나 둔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다고만 생각하시는 내 입장부터 거론하셨대. 남자의 외도는 당연히 아들 때문이며 그 외에 다른 이유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주장이었다. 엄마,
근데 내 눈으로 보았니? 혼자 단정하시던 어머니가 나를 향해 대뜸 확인을 하셨다. 어쩌면 아니기를, 당신이 잘못 짚은 것이기를, 그리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조금은 억지스럽게 묻는 물음이었다. 예리한 어머니의 눈길에 꼼짝할 수 없도록 묶여버린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이고, 정말이구나, 어? 내 이놈의 남성네들을 그냥. 어머니의 따가운 눈빛에 기름이라도 끼얹은 듯 확 불이 붙었다. 남자가 눈앞에 있으면 그가 누구든 멱살부터 잡고 늘어지기라도 할 듯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건드리기만 해도 부석 쓰러질 듯 하던 어머니의 어디에 그런 힘이 들어있었던 것일까. 이놈의 남성네들 속에는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화풀이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아들 하나 안기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데려다 놓은 젊은 것으로 울분이 목에 차올라도 죽은 듯 이악 물며 일 속에 빠졌던 어머니의 지난 날들이었다. 미친 듯이 터뜨리고 몸부림하는 것보다 속에다 쟁여 삭여야 했던 고통, 가슴에 가득한 할 말이 끓어올라 밤낮으로 열이 오르고 그래서 거품이라도 물고 싶도록 억울해도 치맛자락 따라다니며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느라 웃을 일에도 멍하던 나 때문에 참아야 하셨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죽은 듯이 속만 끓이며 입을 다물고 계시던 어머니가 거품처럼 바글바글 괴어오르는 감정을 토해놓기 시작한 건 그 여자가 떠난 후였다. 그날 아침, 이 사람 어디 갔어? 라며 잘 자고 일어나셨을 아버지가 벌컥 아랫방 문을 열고 어머니와 내가 누운 안방을 향해 소리치셨을 때, 그때만 해도 어머니와 나는 해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함께 잠자리에 드셨을 아버지가 난데없이 사람 내놓으라니 어머니와 나는 어이없을 수밖에 없었다. 잘 자고 일어나 어디서 사람을 찾아요? 왈칵 방문을 열어젖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다. 이미 집안을 다 살펴보았다는 듯 아버지의 얼굴은 당황해 하시는 빛으로 역력했다. 이 사람 못 봤나? 아버지는 허둥대셨다. 내가 그녀를 왜 봐요? 어머니도 지지 않으셨다. 지금까지 침묵만 하시던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휑하니 바깥으로 나가셨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가는 그런 다급함이 발자국 속에 묻어 있었다. 참 해도 너무 하시는구나. 누구는 입이 없어 말을 못하는 줄 아나? 그 길로 아버지는 여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셨고 어머니의 말문은 터였다. 마치 애지중지한 아들이라도 잃어버린 듯 아버지는 날만 새면 수소문하러 찾으러 집을 나가 전신의 힘을 빼고 쓰러질 듯 돌아오기를 되풀이하셨다. 언제부터냐? 당장 멱살이라도 붙들고 늘어질 듯 흥분하시던 어머니가 별 반응 없는 내 모습에 혹 잘못 짚은 건 아닌가 하는 확인까지 하시더니 이번에는 체념한 듯 다가앉으며 물으셨다. 어머니의 움푹 꺼진 눈빛은 내 일까지 겹친 탓인지 노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금방이라도 감겨버리기라도 할 듯 탈진해 보였다. 평생 아버지의 외도에 시달리시고 이젠 딸의 고통까지 보셔야 하다니. 내리앉을 듯 허술해 보이는 어머니의 마른 어깨가 내 마음을 찔렸다. 어머니의 가슴에 얹힐 근심을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숨겼어야 했는데 일은 너무 쉽게 드러나버린 셈이었다. 그러나 어차피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상처는 받을 대로 받으신 어머니의 가슴이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주의는 있는가 보았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 나도 모르겠다는 심정이 어머니가 받으실 충격을 염려하는 마음보다 비중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필요하되 나는 남편이 내게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무슨 시간? 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되? 어머니는 조급증이나 못 견뎌 하셨다. 말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하고는. 그래서 나도 몰라. 내가 세운 무릎 위에다 얼굴을 얹고 두 팔로 감싸며 말했다. 너 말 안 하니? 김서방하고? 이건 또 무슨 일이냐는 듯한 눈빛으로 다그쳐 물었다. 말을 안 한다는 내 말에 잠시 어머니가 침묵하셨다. 한때 집안에 들인 여자로 침묵하셨던 그때를 떠올리시는 것일까? 여자가 떠난 이유를 가끔 생각할 때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내 아버지를 따라 아내가 있는 집으로 오긴 했지만 여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데 사랑이 없어 갔다고는 할 수가 없었다. 평소 무뚝뚝하고 덤덤하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얻지 못한 아들이라도 얻으신 듯 얼굴에서 웃음을 거둘 줄을 모르셨다. 아무래도 네 아버지가 실성한 것 같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서도 변해버린 아버지에게서 눈길은 떼지 않던 어머니가 하신 말처럼 아버지는 웃음이 헤퍼지셨고 그 기분은 내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궁극질거리나 입을 옷이 풍성해진 것이 그것이었다. 아버지의 행복이 결코 어머니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눈치로 꿰뚫고 있던 나는 다른 때처럼 궁극질이나 새 옷에도 대뜸 좋아할 수만은 없어 언제나 손에 쥐고 어머니의 눈치부터 살펴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느는 것은 눈치였다. 어머니의 말수는 더욱 줄어 말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표정 없이 일만 하신 어머니의 유일한 얘기 통로는 나였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지 눈에선 피눈물 나는 법이다. 숨이 막히도록 나를 끌어안고 어머니는 맨날 이렇게 눈물과 피눈물 얘기를 하셨고 정작으로 피눈물을 쏟아내는 사람도 사실은 어머니였다. 이처럼 여자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고 어머니 또한 결코 간섭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자는 아버지와 함께 잘 자고 일어나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을까? 나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다. 사람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는데 강심장인들 배견하겠어? 여자가 떠나가자 찾아다니며 지쳐 돌아온 아버지가 어느 날 술잔을 앞에 놓고 하신 넋두리는 매몰차다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었다. 머리채 잡고 주먹을 휘둘려야만 구박인 줄 알아? 눈길도 말도 안 붙이는 집구석에다 어떻게 뿌리를 내려? 내가 망고의 근윤한테 무슨 소리를 했기에 날 들어 그러느냐며 바락 대드시는 어머니를 향해 아버지가 하신 말이었다. 눈길도 말도 안 붙인 어머니, 한마디 말도 없이 도무지 엉덩이 붙지 않고 싶은 곳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무시하고 철두철미하게 밀어내는 무관심, 젊은 여자의 치맛자락에 감겨 나사라도 하나 풀려버린 듯 웃음이 헤프기만 하시던 아버지도 어머니의 매몰찬 반응의 뜻은 짐작을 하셨던 것일까. 그렇게 술기운 빌어 넋두리를 하셨다. 남자 하나 믿고 오긴 했지만 말도 눈길도 주지 않는 아내가 있는 집안에서의 여자의 입장이란 것을 나는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았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나는 어머니의 그 방법을 얼른 생각해 냈다. 나가라고 해도 시간을 달라며 나갈 생각을 안는 남자, 뭉개며 번 시간으로 자신들이 받은 충격만 해소하면 된다는 듯한 이기주의적이고 편리한 사고방식, 나가기는커녕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들이랑 놀고 시간 지키고 당연한 듯 가상 노릇하고 있는 이중적인 남편의 모습에 구토를 느끼며 나는 어느 사이 어머니의 그 방법을 쓰고 있었다.
나가지 않으니 함께 거하기는 하되 눈길도 말도 주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동. 사실 그것이 아니고는 달리 내겐 방법도 없었다. 내가 왜 애들 방으로 가? 가도 그놈이 가야지. 어머니에게 있어 안방은 아내만이 차지할 수 있는 성역을 의미했다. 젊은 여자를 들이는 수모를 겪고도 어머니가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것은 안방이란 성역의 주인으로서의 권위만큼은 아버지도 어떻게 하지 못하셨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내가 방을 옮겼다는 말에 버럭 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보다 남편을 향해 그놈이라시는 표현이 나는 경황 중에도 거슬렸다. 장모로부터 그놈이란 소리를 들을 짓을 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렇다고 내 앞에서 함부로 부르시는 어머니의 표현, 둘 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내 자존심을 여지없이 뭉개는 듯 했다. 그럼 내가 나올까? 예,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나와? 나가도 그놈이 나가야지. 내가 왜? 그놈이란 말이 듣기 싫어 발끈해지는 마음에 내가 나올까? 라고 어깃장을 놓으며 애꿎은 어머니께 대드는데 눈치 없으신 어머니는 여전히 그놈이라며 흥분하셨다. 어머니 입에 그놈으로 올려진 남편. 그런데 왜 내 자존심이 이렇게 구겨서 땅바닥에 팽개쳐진 듯 못 견딜 생각이 드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집은 나오지 마라. 나오면 그 길로 진다. 다 이겨놓은 싸움. 행여 내가 집을 나오는 경솔한 행동으로 그르칠까 걱정된다는 듯 어머니는 다잡아 앉으며 다그치셨다. 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경기의 승리를 위해 작전을 지휘하는 감독의 그것처럼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내 말만 들어라. 내 아버지 아랫방에다 젊은 년 들어앉히고 내 복장을 질러도 견뎌낸 나다. 눈 딱 감고 버티면 큰 소리 칠 날 온다. 경험 많은 노 감독의 계산에 찬 지시처럼 어머니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아버지 일로 꼬박 밤을 세우고 건드리기만 해도 부쩍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은 어디에도 없었다. 평생 마음을 바깥에다 두고 바람처럼 다니시는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어머니는 단지 버티기란 미련한 방법 하나로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다. 나는 용이 주도한 어머니의 전술도 남편의 위선도 싫어 말없이 돌아누웠다. 귀 밑으로 팔을 고이고 돌아눕는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을 나는 돌아누웠어도 느낄 수 있었다. 애초에 일이 이렇게 확대될 줄 모르고 찾은 걸음이었는데 아버지 일로 근심에 차있는 어머니가 아셨고 어머니가 아셨으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시게 될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치 동네방네 다니며 나팔이라도 분 듯한 일의 확대가 어이없어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집에 있을 걸 싶은 후회가 가슴을 찔렀다. 사실 이웃에 친정이 있지만 일이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되지 않는 한 친정에도 오지 않을 작정이었다. 편치 않을 때 찾아보아야 편치 않아 보이는 표정 하나라도 흘려 결국 어른들 근심하시게 할 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남편의 그 한마디, 그 애는 잘못 없어 라며 감싸는 듯 하던 그 한마디에 팽그르르 도는 정신을 추스르려 문을 나서고 말았다.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남편의 뺨이라도 후려쳤을까. 며칠을 눈길도 주지 않는 속에서 잘 버텨내던 남편이 조급증을 내는 것 같았다. 말 좀 해. 내가 못 견디겠어. 라는 화해의 제스처도 무시한 채 여전히 냉담했다. 나의 냉담에 며칠을 더 견디던 남편이 정말 질렸다는 듯 정색을 했다. 당신 방법은 장모님 방법보다 더 끔찍하다는 거 알아?
남편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방법, 나의 철두철미한 무관심은 그 사이 어머니의 방법과 비교되고 있었다. 그럼 그 여사와 당신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파르르 불꽃이 되어 일어나는 속의 열기를 억누르며 내가 크지 않은 소리로 말했다. 남편의 눈길이 낚시바늘처럼 휘어지는 듯 했다. 그 얘긴 그만해. 그의 잘못 아니야. 휘어진 눈꼬리에다 힘주며 남편이 말했다. 내가 언제 그의 얘기를 한 적 있어? 이번엔 내 눈꼬리에 힘이 가해졌다. 가성이 있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잘못이 없고 구태여 잘못을 따지자면 은밀한 사랑을 알아버린 나에게 있다는 듯한 남편의 말. 또다시 속에다 기름을 끼얹는 듯 확 불길이 일었다. 놀고 있다 정말 시간 달라더니 기껏 생각해낸 것이 역성되는 거였어? 속은 타오르고 있는데 쏟아지는 것은 어이없는 비웃음과 얼음알이었다. 남편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단지 그 여자일 뿐이었다. 순간 무관심을 가상한 나의 철두철미한 냉담이 싫었다. 남편은 여전한데 냉담하느라 나 혼자만 힘들어하고 있다는 느낌. 잠시라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다. 여태 마음은 그 여자에게다 놓고 허수아비 같은 몸뚱이만 집안에다 둔 채 시간을 벌고 있는 남자. 잘 다스리던 내 감성을 행여 주체하지 못해 허공에다 헛손질이라도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했다. 피하여 찾은 곳이 이웃의 친정이었다. 말 안 하느라 속 끓이면 너만 힘들어. 집 나오면 진다며 마치 늙은 운동 감독 같은 말을 하시던 어머니가 하고 있는 내 모습만으로도 집을 나온 것은 아니란 판단이 섰든지 이번엔 말을 안 한다는 내 말꼬리를 잡으셨대. 말은 하고 살아라. 내 아버지 평생 바깥에다 마음 두고 살아도 집은 버리지 않았다. 김서방도 집 버릴 위인은 아니잖아. 집만 지키면 뭐해? 확보한 시간으로 자신들의 불찰에 대한 충격만 무마하면 아내인 내 마음의 상처 정도야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남편과 집 떠나지 않으므로 몸 놓일 것처럼 지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지키지는 않으신 아버지 피말리며 꼬박 밤을 새운 푸석한 얼굴로 집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새삼스러운 역성도 짜증났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려 상대편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았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기주의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날카롭고 모진 이기주의의 날에 찔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만 상처투성이란 생각이 새삼 가슴속을 뜨겁게 하는 듯 했다. 진정으로 기대고 안식하고 내 몸인 듯 서로의 상처를 불어주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갑자기 바람 휘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흔들리는 풀잎처럼 외로워지는 마음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세운 무릎 위에다 얼굴을 묻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눈물이 무릎을 덮은 치맛자락을 적시고 있었다.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바깥에서 돌다 내가 열려진 현관문을 밀고 집에 들어갔을 때 뜻밖에도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자지러지고 남편은 꾹 다문 입술과 내리뜬 눈을 하고 한 손으로 뺨을 쓸고 있었다. 자네가 뭔데 야 눈에 피눈물 내나? 아이고 왜 이래요. 안 이런다고 해놓고선 이게 무슨 꼴이에요? 글쎄
채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현관에 서 있는데 매달리는 어머니의 팔을 결사적으로 부딪치며 남편에게로 되돌려던 아버지가 힐끗 내게 눈길을 주셨다. 남편은 장승처럼 거실 한복판에 선 채였다. 그날 이후 내 문제로 혼자 알아시다. 결국 어머니가 아버지께 얘기하신 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지아버지 때문에 마음 편할 날 없더니 이젠 어머니는 어쩌면 당신 속의 치받쳐 오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나를 핑계하며 마구 풀이하셨을지도 몰랐다. 어렸으나 지금이나 외도는 하실지언정 하나뿐인 딸 자식에게만큼은 무척이나 신경을 쓰신 아버지이기도 했다. 신경질을 부리시는 어머니보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딸인 나를, 더구나 머리 커진 자식을 아버지는 언제나 더 조심스러워 하셨대. 너 잘 왔다. 이리 좀 와봐라. 김서방이 여자 두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여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신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부딪치며 소리치셨대. 어머니의 시선이 덩달아 내게로 쏟아졌대. 남편은 내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선 채였다. 크면서 지금까지 부모 속 썩인 일 없는 아이야. 야가 알토랑 같은 두 아들의 살림도 허술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자네도 알 텐데 뭐가 부족해 야 속을 이렇게 상하게 하나?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무언가를 갖고 있기라도 한 듯 아버지는 흥분을 감추지 않으셨다. 외로움에 마음 둘 곳 없어 바깥을 나돌고 오던 나는 갑자기 날 위한 정의의 사자라도 발견한 듯 엉거주춤 선 채 눈부신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눈꽃만한 일로도 부모 속 썩인 일 없는 아이야 이 사람아. 이 사람아란 아버지의 말꼬리가 물기에 서서 무겁게 쳐졌다. 나 혼자 철두철미하게 혼자였는데 이렇게 막강한 힘이 내 편이 있었다니. 나는 그 힘이 어쩐지 낯설어 소리 없이 웃었다. 정말 힘이 되어야 했던 그때. 그때는 바깥으로 돌기만 했고 지금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신 아버지의 갑작스런 보호막. 한때 아버지의 외도와 그 속의 어머니 속다는 강자 사이에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던, 차라리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있는 죽음으로 나 자신을 숨기고 싶던 그때, 그때가 내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까맣게 모르고 계셨다. 당신들로 인해 눈치만 보며 자랐고 당신들로 인해 살고 싶지 않은 세월이 내게도 있었다는 사실, 언제나 속의 것은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있는 것으로 착하고 속 좋은 아이로만 여겨진 내 속에는 이렇게 죽고 싶은 한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 채 아버지는 고이 키운 자식 가슴을 사위가 멍들게 했다며 이성을 잃으셨다.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올라섰다. 말 없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고 바라보고만 계셨다. 남편 또한 휘어진 눈꼬리로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말이 없었다. 아마도 일을 이렇게 확대시킨 나에 대한 원망의 눈초리일 터였다. 웃긴다는 비웃음이 내 속에서 자꾸만 솟구쳐 올랐다. 일은 자기네들이 만들고 화도 자기네들이 내고 있는 것 같은 어이없는 상황. 이 웃기는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었다. 당연히 또 참고 넘어가려니 사노라면 남자들이야 그럴 수도 있는 법. 금방이라도 결단을 내고 말 듯 흥분하고 화를 내다가도 결국은 그래도 집은 나오지 마라.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시던 어머니처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남편도 한바탕 끔찍한 꿈속에서라도 빠져나온 듯 자신들끼리만 털고 없었던 일이듯 잊어버리면 된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고 말 뻔한 눈앞의 상황에
내가 어쩐지 자꾸만 웃어와 헛웃음을 웃었대. 결국은 공모자일 수밖에 없는 그들과 내가 더 이상 얼굴 맞대고 타협하고 싶지 않았대. 타협은 지금까지만으로도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순하디 순한 딸로 보이도록 그렇게 진절이 나도록 해보인 것만으로도 좋겠대. 세 사람의 눈길을 뒤로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대. 당분간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옷가지와 필요한 것을 챙겨 거실로 나왔대. 남편을 건너편에다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화를 가라앉힌 듯 말없이 앉아있었대. 타협과 화해, 당사자인 나도 없는 사이에 이미 타협과 화해는 이루어진 듯 남편은 속이야 어떠하든 붉은 뺨을 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고 아버지는 여전히 의기양양하신 모습으로 앉아있었대. 저 갈게요. 내가 나타난 것으로 그리고 한바탕 감성을 풀이한 것으로 일은 수습되었다고 생각하던 소파 위의 세 사람의 눈길이 들고 있는 가방과 내 얼굴 위로 일제히 쏟아졌대. 어디를? 어머니가 먼저 물으셨대. 남편은 뜨악한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대. 다 잘 수습된 일에 새삼 무슨 당치하는 소리냐는 의미가 배인 눈길이었대. 아버지가 저를 순한 아이로 생각하셨을 때 전 실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타협은 세 분이 하세요. 내리 감고 있던 남편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그 눈빛들을 거부하고 돌았었다. 아니, 얘야. 여보? 그들의 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